춤을 출수 있니?라고 묻고 싶으면 이쪽 Can you dance?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Can you dance? Can you dance? 오케이, 그래서 Can you 하면 상대방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 궁금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dance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춤추다라는 뜻이죠. 무슨 시죠? 그렇죠, 하다십니다. Can you 뒤에다가 can의 뜻은 뭐죠, 근데? 그렇죠,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인데. 오케이, 그래서 you can dance 한다는 뜻이에요. You can dance.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게 합쳐져서 출수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묻는 말 만들려고 그러면 영어에서 묻는 말 만들 때는 단어의 순서를 바꾸어요. 그래서 can you 하면 할수 있니? you can 하면 너는 할수 있다지만 can you 하면 여기 되게 문제 붙여서 할수 있니? 라고 묻는 말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랬어. 그래, 난할수 있어. yes I can. Yes, I can. 그럼 yes I can 뒤에는 어떤 말이 생략되었는데요? 뭘까요? I can, 그렇지. Yes, I can dance. 그래서 can 뒤에 하다시를 넣으면 합쳐서 너도 할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 스키 탈수 있니? Can you ski? Can you ski? 오케이, 그럼 스키의 뜻은 스키가 스키란 뜻도 있지만 스키 타다란 뜻도 있어요. 오케이, 그럼 무슨 시예요? 그렇죠. 그래서 can you 뒤에 뭐뭐 하다는 거는 뭐뭐 할수 있니고요. 스키가 스키 타다니까 can you ski? 그러면 넌 스키 탈수 있니? 라고 묻는 말이 되는 거죠. Can you ski? 오케이, 계속해서 Yes, I can. 그럼 yes I can 뒤에 생각한 말은 yes I can ski. 그래, 나는 스키 탈수 있다. 스키의 뜻이 뭐라고요? 그렇죠. can 뒤에 뭐뭐 하다가 하면 할수 있다가 되고 can 스키니까 스키 탈수 있다가 되네요. 야, 너 수영할 수 있니? 그렇죠. can you swim? Can you swim? swim의 뜻은 그렇죠. 수영하다라는 하다시기 때문에 can you 뒤에 하다시면 뭐뭐 할수 있니가 되고 swim. can you swim? 수영할 수 있니? 그다음 계속해서 아니 난 못해. 그렇죠. no I can't. No, I can't. No, I can't 뒤에 생각한 말은 그렇죠. No, I can't swim. I can 하면 뭐뭐 할수 있다지만 I can't는 can't는 뭐 해줄 임마이죠. 그렇죠. cannot의 줄 임마예요. can 하면 할수 있다는 cannot 하니까 not의 뜻이 아니다라는 얘기할 때 쓰는 거니까 cannot 하면 할 수가 없다. No, I cannot swim. I can't swim. No, I can't. 오케이. 쓰기 연습은 다 해왔나요? 안 해왔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어떻게 연습하라 했죠? 공책 하나 꺼내놓고, 그 다음에 집에서 쓰기 연습해보라고 그랬죠? 좀 어려운 거 있으면. 오케이. 선생님 뭐죠? 그쵸. 캔이죠. 캔을 쓸수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Can. If you believe in yourself, 만약 네가 자신을 믿는다면, you can do anything. 너는 anything, 어떤 것이든 can do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네요. 오케이, 노래하다 sing도 써볼까요? Sing. 오케이, 확인하겠습니다. Sing. 맞나요? 틀렸나요? 어디를 틀렸나요? 자, NG가 뭐가 된다? NG가 응 된다 했죠? NG는 응이 됩니다. 있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뭐뭐 할수 없다. Can't죠. Can't. Okay, I can't let you in. 난 너를 들여보낼 수가 없어. 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춤추다. Dance 써볼까요? Dance. 잘했나요? 오케이, 그래서 then이네요. then 그 다음에 c가 쓰게 되고 dance
dance. 맞나요? 또 틀렸어요. 쓰기 연습 좀 하시자니까요. They can dance well. 왜 이래 뜻이 뭘 것 같아요? 잘, 좋게, 이런 뜻이죠. They의 뜻은 뭘까요? 그들이죠. They가 그들이죠. They can dance well. 그들은 춤을 잘 출 수 있다.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수영하다. Swim 써볼까요? Swim. Swim. Okay, 확인하겠습니다. Swim. 맞았나요? Okay, 그럼 WI가 무슨 소리 내나요? WI가. 위 소리를 내죠. 우, 이. 그니까. 그래서, 스, M은 미음 되니까, swim이래요, swim. 그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스케이트 타다. 스케이트 써볼까요? 스케이트. 오케이, 클래스 카드 복습했니? 오케이, 지금 하세요. 확인하겠습니다. 스케이트. 맞나요? 또 틀렸습니까? 마카 다 틀리네. 오케이, 너무 이렇게 뭐야 스펠링 같은 거 모르면 안 돼요. 오케이, A가 무슨 소리 내나요? 에이가 A 되고 A.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뭐예요? 스케입니까? 스케이죠, 스케이. 그 다음에 T는? E는? 소리가 안 나죠. 끝에 오는 E는 소리 안 날 때가 거의 대부분이고, 스케이트. A가 뭐가 됐다고? 스키트입니까? 스키트? 스케이트죠, 스케이트. 맞아요. 그쵸? 오케이, okay, A가 A 될 수 있다니까요. 오케이, 오, 시험. 오케이, 카톡은 받았죠? 좀 이따가 말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다음 계속해서, 스키 써볼까요? 오케이, okay, 맞았나요? 오케이, okay, 좋고요. 스키. 나 아니다 할 때. 제 시험 쳐요? 뭐? No. 어? 말하기 테스트 이따 할 거고요. 그거 위에 것도 yeah, yes죠. Yes. 오케이. 잘했고요. 시험 치고 배도하면 되겠습니다. 보세요.